안녕하세요. 필름로그 백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정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름과 디지털 사진의 차이, 색감 편을 배워보겠습니다. 필름 사진과 디지털 사진은 사진이 완성되기까지 과정에서 큰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과물도 꽤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러한 차이는 어떤 방식이 더 좋다고 평가하기보다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필름 사진이 디지털과 뭔가 다른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이 결코 기분 탓이 아닌 실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비교해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코닥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활용해서 촬영한 사진인 결과물이고요. 우측에 있는 사진은 스마트폰, 아이폰을 활용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두 사진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어떤 게 더 좋고 나쁜 어떤 취향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정 대표님 어떻게 보여지시나요? 그냥 수치상으로만 봤을 땐 우측 사진이 훨씬 더 퀄리티는 좋다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진을 찍는 이유가 기술적인 어떤 데이터만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정선을 건드리려면 어느 정도 사람마다의 그 감정선에 어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 사진은 좀 기계적이고 좀 차가운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왼쪽 사진은 그렇게 좀 따뜻하고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왼쪽 사진의 경우는 왜곡도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나 뭐 섀도우의 디테일의 선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런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게 어느 방향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다른 선택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일회용 카메라의 장점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기술적으로 좋아진 거는 아이폰, 스마트폰이 훨씬 좋고요. 다만 우리 감정선을 건드리는 건 정해진 룰에 나와 있는 그런 결과물보다는 의외성에 대해서 더 사람들은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사진 보시면 DDP 와서 가장 사진 많이 찍는 곳 중에 한 장소인데요. 그냥 대충 눈으로 봤을 때 다른 느낌의 색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같은 순간 동일하게 촬영을 했던 건데 좌측이 필름이고 우측이 디지털 카메라에 해당합니다. 왜 저런 차이가 나오는 걸까요? 네, 일단 DDP 에디션으로 제공될 일회용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라는 개념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밝은 곳 가면 밝게 나오고 어두운 곳 가면 어둡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카메라들은 밝아도 아주 밝지 않게 어두워도 아주 어둡지 않게 조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사진은 어느 정도 밝은 것과 어두운 적절하게 보이는 그야말로 적정 노출로 가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결정한 그런 노출값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디테일도 조금 보이지만 또 반대로 저 동상 뒤쪽은 더 어둡게 떨어지죠. 이거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기계자 그냥 소프트웨어로 이러면 더 많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 기준으로 일반 소비자가 그냥 셔터만 누를 수 있도록 미리 세팅되어 있는 값이죠. 왼쪽에 있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밝고 어둠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한 가지의 고정 노출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 필름의 세팅 값보다 조금 더 밝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밝음이 그대로 필름에 나오는 거죠. 다만 여기서 디지털과 필름의 가장 큰 차이는 디지털이 할 수 없는 영역, 밝고 어둠의 그런 관용도에서 있어서 특이한 점이 이 일회용 필름 카메라인 경우에 그 관용도가 상당히 넓게 느껴지고 있어요. 네,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뭐 색감이라는 부분보다는 약간 밝게 된 명암에 대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떤 이유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일회용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노출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단점 중에 하나인 게 고정 노출이라는 거죠. 밝은 건 밝게 찍히고 어두운 건 어둡게 찍힙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너무 밝고 너무 어둡게 나오지 않도록 중간 정도의 노출을 선정을 해서 촬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필름은 어떨 때는 특히 일회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환경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폰의 자동 노출은 밝거나 어두워도 항상 적정 노출로 표현하다 보니까 일회용 필름 카메라에 비해서는 노출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저 입장에서 어두운 것을 어둡게 표현하고 싶다든지 밝은 곳을 얼만큼 밝게 표현하고 싶은 자기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어쩔 때는 스마트폰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지금 느낀 그 부분을 그대로 슈팅만 하고 싶다라는 유저한테는 일회용 카메라가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 사진은 인물 사진인데요. 사실 이 일회용 필름 카메라로 가장 많이 찍는 건 인물 사진입니다. 제가 필름 현상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찍고 결과물을 보신 후 이런 인물 사진을 봤을 때 내가 스마트폰에서 못 느꼈던 되게 마음에 드는 톤이 나온다 라는 선택을 많이 하세요. 거의 열의 아홉은 필름을 선택하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는데 그것도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진에 보이는 인물의 톤 얘기하셨는데요. 확실히 아이폰은 그 디폴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뉴트럴한 기준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거고요. 필름은 필름마다 가지고 있는 그 프리셋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필름마다 인물의 색감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인물을 찍었을 때 조금 더 화사하고 불규칙하게 도는 그런 컬러감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름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색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건축이나 공간 그리고 오브젝트보다는 우리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인물 톤에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필름 사진과 디지털 사진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 포토그래퍼님께 많은 이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볼 때는 어떠신가요? 어떤 사진이 더 끌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현상서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저마다 취향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어요.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다는 것만으로도 필름과 디지털은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필름과 디지털 사진의 차이 색감편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필름과 디지털 사진의 차이 탄생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